샌프란시스코의 버스 정류장. 사건 현장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고 길바닥에는 응급조치 때 썼던 붕대와 가위가 널려 있습니다. 4일 화요일 오후 이곳에서 한 50대 남성이 아무런 경고 없이 아시아계 할머니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중상을 입은 80대와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끔찍한 범행 직후 용의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났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54살 용의자 패트릭 톰슨은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범행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I mean,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more disgusting and awful. These folks were waiting for the bus. They were targeted. 피해자들의 출신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욕설 등 증오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탈리아의 관광 명소인 피사의 사탑이 오랜만에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개방되면서 주말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È stata un'emozione rivedere finalmente tanta gente in piazza dopo tanto tempo. A parte diciamo la pausa di luglio e agosto, diciamo questo è finalmente un nuovo inizio.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관광업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4월 초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1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영국 리버풀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나이트클럽 시범 개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이트클럽 재개장이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차원에서 열린 행사로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이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모인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We're just excited. All of us are excited. We're all on the verge of tears, ready to go in. Honestly, yeah, we're not even drunk yet, so we're ready for it. 참가자들은 행사 시작 전 24시간 안에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5일 뒤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을 통해 사회적 거리와 환기에 대한 접근법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스페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는 하지 않은 채 5천 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대규모 시범 콘서트를 해 결과가 괜찮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국은 또한 이달 17일부터는 술집과 식당의 실내 영업이 허용되고 다음 달에는 전면적인 봉쇄 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전단지를 든 디트로이트시 보건부 직원들이 가가 호호를 돌며 백신 접종을 독려합니다. 이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는 한 주민에겐 어디서 어떻게 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는 전단지를 건넵니다. 전단지 앞면엔 예약 없이 아무 때나 방문해도 환영한다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There's obviously some vaccine hesitancy going on, and you know when they know the facts, I think it'll help get them out. 또 다른 주민은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며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I've got other family, and some of them have got the shots. They've gotten a little bit sick from it and stuff, you know. So I'm saying, is it worth it? Not really, you know, I really don't know. 현재까지 미국 성인의 50% 이상이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지만 디트로이트시의 경우엔 그 수치가 31%에 불과합니다. 디트로이트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같은 가가호 방문 캠페인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통제 서대필 선생의 생가와 천년 포찰 애원사 그리고 조함댐을 끼고 있는 고장입니다. 농번기에도 짬을 내 벽화를 그리는 주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붓이 갈 때마다 무채색의 벽이 화려하게 달바꿈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며 마을 주민들이 늘 기분을 좋아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벽화는 보성군에서 추진하는 600개 마을 가꾸기 사업의 한 축입니다. 마을마다 설화와 안광 자원 등의 특색을 살려 섬세한 수치로 이야기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30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서 관광지를 테마로 하고요. 이 북부 사계면에 벚꽃이 되게 화려한데 그 벚꽃을 좀 간략화해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산뜻하게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보성군은 지난해 285개 마을에 이어 올해도 270개 마을을 단장하고 있습니다. 아까지 꽃을 심어 화단을 만들고 묵은 때를 벗기는 정서로 마을과 주민 얼굴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도 키우고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전라남도는 보성군의 모범 사례를 살려 올해부터는 으뜸 마을 3,000개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instituciones puede ser un motor para mostrar a la convivencia cívica que a lo mejor teniendo culturas distintas, teniendo lenguas distintas, teniendo religiones distintas, nosotros somos más capaces de sentarnos a hablar que algunos políticos. Felici, cerchiamo di festeggiare dopo un anno veramente difficile per tutti. Next year we will Champions League and we will the best team of the world. Forza Inter!